안녕하세요. 상시신고학의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4강 영어권을 활용한 법인 전환의 절세 효과에 대해서 세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 효과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개인 성실신고학인데도 기준 금액이 하향 조정 중이고 고소득 개인 사업자의 세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법인 전환을 생각하시는 고소득 개인 사업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법인 전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교적 빠르고 쉬운 방법인 영어권을 활용한 법인 전환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쇼핑몰 학원, 전문직 사업자분들은 특히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영어권이란 특정 기업이 동종의 타기업에 비하여 더 많은 초과 이익을 낼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가치를 평가하여 계산한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영어권의 평가를 해서 신규 설립되는 법인의 영어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걸 영어권을 활용한 법인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정의상 영업이익이 클 때, 수익성이 좋을 때, 이때 영어권 평가액이 높게 평가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영어권 양도로 인해서 비교적 낮은 세금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설립되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절세 가능합니다. 영어권의 양도 효과는 기타 소득 절세 효과인데요. 영어권 양도 소득은 개인 사업자의 기타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권 양도 소득은 양도 대가의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서, 즉 양도 대가의 40%만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기타 소득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총 받을 금액의 8.8%를 한 번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율은 80%였다가 70%로 줄었고, 2019년 1월부터는 60%로 기타 소득의 절세 효과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영어권의 양수 효과는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효과인데요. 신규로 설립되는 법인은 양수하는 영어권을 법인의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그리고 5년간 감가상각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신규 설립되는 법인은 법인 전환 후 5년간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소득 금액이 증가하면 세금도 증가하지만 그에 따라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게 무서운데요. 개인 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해서 직장가입자로 4대 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정산하여서 부담이 큽니다. 이거는 아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경험을 하셨을 건데요. 하지만 영어권을 활용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법인 대표이사로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 금액 증가에 따른 4대 보험료 증가에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효과 또한 크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검토할 때이 4대 보험료 절감 효과도 함께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거 실무에서 가끔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추후 가업 상속공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영어권만을 양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하셔야 개인 사업자 가업 영위 기간에 포함되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실신고 확인 세무 5부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